밀릴까 참 밀린다 싶으면 그냥 한번 듣느면 아, 오! 진짜 팍다이 끊었습니다. 4인 다이브 다이브에도 특별한 챔프거든요 자크가. 네 에스에이치 시원시원합니다. 또 말하자면 저런거 정말 취약하기도 하죠. 오 정면. 야 패딩 지금 잔 나왔어 잔 나왔어. 이거 살아요 살아요. 아 헤일보다 태풍이 세네요. 일반 스킨인데 지금 조금 더 효율이 좋아 보이죠. 어 이거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이즈가 잘 안 나오거든요. 단타 가글지기가 조금 힘들죠. 조합사 자 자크 탑 지키러 가고 나머지는 미드에서 재정비. 이게 결국 이렇게 글골 차이가 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서포골드 차이 때문에 시야장악에서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그 작은 빈틈 찔러 들어오는 자르반과 이 자크의 말도 안 되는 강제 이니시에이팅. 쟨 할 게 없으니까 미드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북으로 한번 정리하고 아 라이 좀 좋죠. 실드 써주면서 충격사. 아 이거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움찔했을 겁니다. 지금 네. 무서운 게 뭐냐면 자크는 집 갔죠. 자크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크 지금 안 보여요. 자 자크 빼요 자크가 귀한 감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빼냐 왜 이렇게 빼냐 자크 때문이에요. 자크가 내려오는 길에 와드가 없어요. 자크는 집 갔거든요. 자크 기괴한 가면에 마관 신발. 아 너무 힘들어. 집 가는 게 제닉스 블라스가 잘하니까 되는 플레이인데 지금은 그게 최악이 되고 아까 핑 찍는 게 나왔었는데 MSH 이런 플레이 의도한 겁니다. 그렇죠. 자크가 모습 안 보여주고 귀환할 때 그 루트로 핑 찍었거든요. 와드 없다고. 그 핑을 찍은 게 제닉스가 찍은 게 아니고 네 MSH가 찍은 거였어요. 본인들이 의도한 거란 거죠. 요 드레이븐 바텀에서 글로벌 골도 함께 뭐 성장하다 보니까 피바라기에 열정의 검 나왔고 네. 바로 연장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 들어오는 자크의 그 세총발사 진짜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는 미드가 또 말자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도망 못 가서 더 위협적이죠. 저게 1레벨 차이. 이제 1레벨 탑은 거의 하이패스 느낌이고 뻥뻥 뚫렸죠 지금. 랜드마크 건설했어요 이미. 네 어? 박해트린? 아 에어봉까지 맞았어요. 없어요. 레드 무섭고요. 없어요. 전멸 전멸 없어요. 이건 무조건 전사하죠. 어? 어? 이건 좀 같이 중도 아닌가요 그러면? 엘리스 같은데요? 자 엘리스 왔다면 드리블 자, 근데 가요. 지속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챔버 없고 쉔은 지금 그냥 고기 방패거든요? 헤일 좋아요! 헤일 로 근데 이거 어그로만 잘 빼면 드립 아 불에 가요. 대박. 야 정말 제니스 블라스도 힘냅니다. 야 네 힘내고 있어요 제니스 블라스도. 네. MSH 욕심내면 안되죠. 자크 오리아나 잘 컸어도 이거는 수적으로 안되니까요. 이게 유효했던게 제니스가 조금 더 빨리 내려왔어요. 네네네 내려오는거 끝내 무비했거든요. 끝내 무비할때 제일 좋으셨던게 말자거든요. 좋았습니다 방금 플레이는. 무레가 뭐 특히 나미의 헤일과 무레가 뭐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가야 돼요. 네. 글로벌 골드 차이 이제 뭐 5천 골드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박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분위기에 비해서는 시종일가 MSH가 네, 몰아친 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뭐 5천 많이 줄었어요. 많은 차이지만 네. 5대 1하면 1천 골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 긍정적이시네요. 네, 굉장히 네, 네, 긍정적이십니다. 네. 차이가 확 적게 느껴지죠. 그렇죠.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말자 템에 비해 오리아나 템이 너무 좋죠. 차이가 오 아, 깡패요 깡패. 야 지금 와 또 혼자요 혼자요 아이 혼자요 혼자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와 근데 오리아나 팀이 이상해. 자크 혼자서 앨리스 잡고 세 명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편이 아 자크가 뭐 리안들이 땡겨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괴한 가면이거든요 저거? 자크 마간이 지금 자크가 46인가요? 네, 그러니까 시간대로 팩이 너무 좋은 거죠? 상대방이 생각보다 와 자크 딜이 지금 46 와 말이 안 되네요 딜이. 자 지금 와드 시야 다 장악했죠? 어 이거 여차하면 그리고 이제는 바론 가도 되는 조합이거든요. 약간은 다르거든요. 다시 준비합니다. 이거 못 와요. 와딩하러도 못 오고 말자 바텀에 있는데 그 자크 때문에 나미 왔어. 어! 쟤는 도망갔는데 왔고요. 자 그래도 전멸 잘 도망갔어요. 네. 생각보다
하지만 1방으로 그... 빠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잔나가 와드 체크 한번 하고 바론 꼬 미드 쪽 안전하게 가네요. 어쨌든 드레이브의 탈출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바론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바론이 제일 세죠? 네. 자, 왼쪽 계속해서 와드와 버츠 설치해서 상대방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젠스 블라스트. 미드 1차 포탑 아직도 못 밀었습니다. 어? 잠깐만. 자, 그리고 쉔이 바텀 쪽으로 물론 궁이 있습니다만 다이브가 너무 좋은 조합이야. 맵을 넓게 쓰니까 끝없이 유리하네요. 지금 거의 피드를 상대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피드들이 두 명이죠. 자르반과 자크. 그럼 맞아줘요. 방패도 안 쓰죠. 그리고 쉔의 영혼의 플립.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어? 어 이거 이거는 뿌리 불려요. 불려요. 당한 건데요 이거. 앨리스 유령 탔나요? 자, 유령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유령이 없어요. 유령이 없어요. 이거 전사겠는데요. 아, 맞았어요. 탄성 좀 맞고. 유령 아까 MSH가 먹어버렸어요. 쉔이 바텀을 밀긴 했습니다만. 쉔이 그동안 민 게 저만큼이에요. 태양불꽃 망토가 있었더라면 한 좀 아쉬움이 남죠. 지금 집에도 안 나올 것 같죠? 미드 1차, 탑 1차 포탑 아직 남아있고요. 자르반도 템 잘 나왔습니다. 벌써 솔라리 팬더도 나왔고요. 솔라리는 이제 앨리스. 아, 자르반 고대 굴레의 영혼. 죄송합니다. 고골령 나왔죠, 고골령. 네. 고대 굴레의 영혼. 드레이븐도 이제 최후의 속삭임 준비하고 있고요. 시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있는 MSH. 100캡 하나 차이 납니다. 오리 하나 말자. 네, 글로벌 골드 7000골드. 이제 태양불꽃 망토를 준비하고 있는 쉔. 제로템 다 샀고요. 오, 말자 주문우펄을 가네요. 글쎄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뭔가 싸울만한 건덕지는 안 나와 보이는데요. 마법공원 누구였나? 네. 뭐 본인 자체가 물렸을 때 답이었고 체력 유지가 한타에서 잘 안 되는 편이다 보니까는. 아 근데 저희가 자크에게도 신경 썼는데 오리아나가 지금 노데스의 5킬 4호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 말로 브룸블 선수가 만든 걸 런드라이즈 선수가 띡? 그렇죠. 먹었죠? 지금 벌써 구르는 거 자크가 구르고. 네, 라바드는 오리아나 먹었죠. 나왔고. 펜차로 붙입니다. 시야 붙어 붙니까 그냥 바로. 네, 이건 싸우자 이거예요. 이거는 시야가 다 돼있기 때문에 그냥 프리죠. 자, 그 사이에 바텀 2차와 미드 1차가 목표입니다. 제르스 라스트. 어, 이거 설마 2차까지 가나요? 2차까지는 글쎄요. 합류해줘, 쉔이랑 합류해줘 지금. 이거 시야가 없는데 이쪽에 자르반과 자크라서 위험한데요. 공감을 갑니다. 자르반 공감을 가요. 맞습니다. 쉔 쪽으로 가야죠 이건. 자, 쉔 달려가요. 싸움 우측 있나는 거 알죠? 이건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바론 버프 끝날 때까지 한타 안 하고 잘 도망가면은 바론 준 게 제닉스 블라스트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저기까지 나가서 건물을 밀 찬스가 안 오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되게 참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제닉스 블라스트 입장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한 구도가 돼버렸어요. 대신 이제 바론 버프가 있는 동안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네. 전제하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의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론 버프를 제일 잘 받는 챔피언들이 다이브에 강한 챔피언들. 지금 딱 그 조합이거든요. 다이브 할만합니다. 지금 7000골드 차이. 지금 다이브가 좋은 게 자르반 솔라리 네 나왔고요. 자르반이 아니고 자크가 들어가서 어그로만 끌어줘도 말자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리아나가 접근해서 공을 던집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오리아나 지금 딜이 말이 안 돼요. 오리아나 마크할 사람이 말자밖에 없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없어요 오리아나 마크 챔피언이. 근데 그 말자 자크가 물어버리면 가르반 미드 밀고 나머지가 탑 2차. 자, 드래곤이 때려주면서 자크는 지금 언제쯤 돌아볼까. 공 던져놓고 자크 들어갔어요. 좋았죠. 오위치 좋아요. 밀고 아이고 근데 아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 나쁜 거 아니에요. 와, 이걸 보지 않아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잠깐만 살았어요. 네. 체력 차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차요. 금방에 맞춰서 발언도 있기 때문에. 오 드레이브. 2등차 맞아 두렵어요. 맞아 두렵습니다. 충격 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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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갔죠? 나 대박이에요. 비보하고 뒤를 하나도 못 쳤어요 뒤에서. 자 이거 저로의 기회였을 수가 있었는데 헤일 한 방 때문에 아주 자킨 잡았습니다. 헤일 대박이었어요 지금은. 헤일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잘 맞받아 쳤는데 이 정도입니다. 자 기회 잡았어요. 그래도 기회 잡았어요. 우리 시간 한번 끌어주고 미드 2차. 자 이거 이긴 거 아니다. MSH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자 말자궁이 돌아와요. 오 도망! 한방! 아 드리블이 빠졌네요! 오, 드리블이 빠졌네요! 말자궁 꺾였어요! 찬나가 말자궁 끊었어요. 그리고 아 말자궁이 회심의 찬스였는데 그게 찬나가 칼같이 1초만에 끊었어요. 1초만에 2초. 아 그리고 2차 포탑 못 밀었죠. 션만 죽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제니스 블라스트.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무리를 안 하면 뒤에 답이 없었거든요. 무리 안 하면 진다는 거 알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잔나가 진짜 파이브 저선 슈퍼플레이 잘하는데요. 잔나 굉장히 잘하는데요. 진짜 진짜 칼 같았어요 타이밍이. 말이 되죠. 잔나가 말자 구근기 도대체 사거리도 길고 두 개 있어요 두 개. 말자가 어차피 제압일 때는 위치 고정이니까. 그리고 말자가 잔나가 잡힐 일은 없으니까요. 와 방금 타이밍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빨리 끊어가지고. 네. 자크 란드인 준비하고 있고요. 케이틀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말자가 꼽히는데 바로. 네. 아 이거 끊긴 게 아니고. 아 무빙? 아 무빙을 또 눌렀네요. 아 놨네요 그냥. 아 놨네요 그냥. 잔나를 잡았었고. 아 이거 실수였네요. 그리고 사실 잡고 있다고 결과가 달라질 상황도 아니었고. 아 잡은 게 또 잔나였네요. 아 잔나를 잡는 바람에. 네. 네. 쉔보다가 못 봤는데. 큰 의미 없는 잔나를. 네. 그 제일 컸던 네. 게 뭐냐면은 그 드리븐이 뒤로 빠져서 쉔을 넣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음 편하게 빕니다. 쉔주 마음 편하게 빕니다. 마트 2차를. 자 그래도 미니언 기다려야죠. 자, 자르반이 한번 끊어주려는 무빙 중간에서. 그렇죠. 한 명 없이 오지마. 어 기차가 어? 쉔 위에. 아 쉔 위에 끊었네요 지금. 기차가 가랑이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 발피고요 막. 네. 네. 잠깐 마이크 가요고요. 레드.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드래곤까지 천천히. 글로벌 골드 9000 골드 차이. 드레이븐 딜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드레이븐 뒤에는 손이 못 버티겠네요. 네. 드래곤을 처치했어. 오 형상 때문에 앨리스고 쉐닝고 지금 드레이븐 딜 버틸 챔프가 없죠. 네. 아 이 경기를 본 소드가 드레이븐 픽을 준비할지. 또 악플 추억이 있는 드레이븐 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탑 1차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만골드 차이. 수은장식 뒤 준비 드레이븐. 저 제압 풀면 끝!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압 풀어도 너무 좋은 게 생각을 해보니까 드레이븐도 풀게 있네요 제압을. 네. 꼬리 하나도 어쨌든 있고 자르반도 있고 자크도 있고 다 있네요. 네 서로가 서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자크 란드인 인조자의 망토 하나 더 갔고요. 다음 바론 타이밍인가요? 자크 이제 정령의 영상 나오면 정말 말 그대로 노다. 지금도 이런데 가보고 싶은데. 네. 못 가죠. 아 갔다가 그냥 자크 자르반 막 다 들이대면. 네. 쉔 다시 바텀. 지금 호기심 천국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타. 아 그거까지. 쉔이 그래도 바텀 2차라도 밀어줄 수 있다면 그동안은 잘 버틸 수만 있다면. 자 이쪽에 핑크 하드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아 잔나가 죽겠네. 어? 아까 같은 장면 보고 있죠? 어 이거 네. 밀죠? 끌려다닙니다.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네,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만. 야 귀찮아 다이브. 빨간 팀. 그러니까 미드에 가자는 거죠? 네.
결과는 정말 좋은 조합이기도 하고요. 쉔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하다 끌려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우, 저 무서워요. 눈앞에서 자크가 저렇게 고양이 자세로 있는 거. 쉔 어떻게까지 갔어요? 여기 앞에까지 자크 힘주고 있죠. 이야, 오, 공 달고 있어요. 아, 떴네요. 아, 백선수 몰렸고요. 말자가 그나마 제압을 했죠. 제압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오리아나 필이에요. 오리아나 필이에요. 오리아나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케이틴 힌지 살아있어요. 케이틴이 살아있어요. 케이틴이 살아있어요. 근데 위치가 자, 위치가 지금 말자 힘이 너무 좋았네요. 오리아나 딜. 아, 자, 잡았습니다. 자크 잡았어요. 잘 싸웠습니다 제닉스. 케이틴은 굉장히 오늘 잘 살아남았고. 결국에 포탑도 못 밀었고 바텀 2차 포탑 밀쪽은 제니스 블라스트고요. 오리아나가 딜을 너무 못 넣었죠 방금은. 중간 파동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었고 저 바로 갑니다. 그리고 말자의 위치가 정말 좋았죠. 이야 이거를 잘만 뛰기 시작했죠. 자 오리아나가 보여줄 수 있나요? 충격파가 없는 상태에서 쉔 오기 전에 살짝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아나 아까 딜을 못 넣어서 그렇지 딜 진짜 세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자르바나요 체력 잡아 와요. 체력 바로 체력. 바로 체력. 아, 넘었네요. 천멸로도 빠지고. 네. 자, 근데 집 가는 길에 와드 다 돼 있습니다. 안 따라가네요. 자, 그래 바로 가실 것 같아요. 네. 타도 승리했고. 6000. 모릅니다, 이거 경기. 네, 오리아나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네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서 딜을 못 넣고. 네. 오리아나 말자가 좀 중요하죠. 케이틀린이 진짜 잘 버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잘 버텨줬어요. 네, 위쪽에 오리아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한참을 쫓아가느라 딜로스가 좀 생겼었고 여기서 좀 딜로스가 오래 심하게 탈진 잘 걸어줬고 드래곤한테 여기 말자나 편하게 다 넣었죠. 아 오리아나가 도망가는 무빙을 하느라 이게 첫 딜이었네요. 네 확실히 오리아나가 공을 많이 못 던지고 포지션이 애매했죠. 너무 열심히 따라갔네요. 네 상대에게 어쨌든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블라스트에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게다가 쉔이 어쨌든 포탑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주고 있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 32분 글로벌 골드 망골드에서 6000까지 줄였어요. 아 실드가 두 개였죠 방금. 네 방금 빗방패에 전화하고 이제 이제는 MSH도 야 우리 라인 관리도 좀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쉔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방금 전 교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은 라인 좀 안 좋아도 뚫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맵을 좀 넓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쪽도 이제 제니스 블라스도 와드하기 시작했고요. 한 번 더 한타 패배한다면 거의 팽팽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여전히 MSH가 실제로 한 번 더 이기면 팽팽해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싸워주고 있죠. 이제 아까는 기적까지 케이틀린을 잘 살렸고 무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전히 케이틀린 말자는 사실은 한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와인드가 이거였죠. 대충 싸도 우리가 이겨. 쉔도 이제 버팁니다. 와 1-1 그래도 뺐고 주도권을 바론 버프 쟤네 먹을 거 다 주고 바론 버프 빠지면 그때 싸우자. MSH는 지금 그 생각이죠. 아 쉔이 할만해요. 아 네. 바로 먹고 쉔 진짜 괜찮네요. 템도 이제 어느정도 뭐 구비가 됐고 드디어 탑 미나요. 35분에 4000골드 쭉쭉 줄어듭니다. 만에서 6000, 6000에서 4000. 자 자크 내려오는 타이밍이고 이거 알죠. 빠지겠죠. 스펠도 꽉꽉 찼고 어? 어? 이거 이기면 안 되죠? 어? 어? 쫄에 쫄? 쫄쫄? 어? 미팅 나왔나요? 왜 이래? 저 탑?
첸이 자신감 있어요 자크한테 이제. 네. 아 근데 말자 전멸은 크죠 잔나 전멸에 비해. 말자가 지금 생존템이 제로거든요. 잔나는 스킬이 모두 생존이 되는 스킬들인데 잔나는 말자가 이게 아니에요. 자크 내려와요. 자 이런 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나왔죠. 이거 바람 버프 딱 빠지는 타이밍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2차 포탑을 밀면서 미드 쪽 일단은 뭐 뒤로 빠지면서 첸도 군각 재고요. 지나가면서 바로 빠졌어요. 바텀도 빨간 팀 포탑이 파. 미드 밀었어요. 자 여기서 자크 만약에 인타워에서 자르만 없거든요 지금. 어? 자 이거 주도권이 이제 3000 골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만 골드에서 순식간에 죽였어요. 자 케이틀린이 미드 푸시. 좋습니다. 제닉스 블라스트. 아 갑자기 운영이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풀리니까 어떻게 자 잡을 수 있다면. 어! 자 트랩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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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립니다 MSH. 캐트는 스펠도 못 뺐어요. 스킬 뺐죠 스킬. 돌아왔죠 이제는. 미드 압박 계속 압박합니다. 나야 상황 좋지 못하고요. 충격파 자체가 쿨이 빨리 돌아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케이틀린 스펠은 최소 빼놨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억쟁이밀고 2000골드까지 점점 줄어들어요. 글로벌 골드 이제 팽팽하죠? 모르죠 이제. 다 따라왔죠. 후반 이제 40분 돼가는데 2000골드는 차이 안 난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도 케이틀린이나 말자가 지나기 어려운 건 맞아요. 자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합의 근본은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다만 쉔을 이용해서 그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싸우지 못하도록 흔들어주는 경향이 좀 좋거든요 지금. 네, 근데 여전히 정면 한타는 MSH가 그렇죠. 좋은 게 맞아요. 그 한타가 중요해요. 지금 다론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나요? 아직 좀 시간 남은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좀 남아 있죠. 자, 또. 말자가 정면이 없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당겼어요! 세총! 어딘가요? 네, 이건 그냥 미니언. 아빠. 케이틀린이 지금 방템 포기하고 오늘만큼은 내가 뱅신이 돼서 유격물 두 개 캐리를 하겠다 이 생각이죠. 과거 뱅충들이 많이 가던 네 그런 템을 케이틀린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야장은 끝났고요. 바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은 애매합니다. 어? 자, 대놓고 인시. 자, 급해졌어요. 왜냐면 쉔이 지금 바텀 밀고 있거든요. 조급해졌어요. 아까보다 더. 자, 이거 빠르게 한타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끌려다녀서 안 된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이 다 미드를 밀고 가져. 세상에 뒤에서. 이 타워를 아직까도 못 밀었다라는 자, 게 충격이죠. 엘리스 뒤에 있어요.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공허의 지팡이 말자도 템 어느 정도 나왔고요. 네, 진작 이렇게 밀어붙였어야죠. 자, 엘리스는 빗나서 잔나가서 밀면서 버티고 자크가 말 잡으면 엘리스는 자크에서 죽으면 아, 말자 죽으면 말자 죽었어요. 자크 나갔어. 그러면은 엘리스가 무장자. 오드 충격파 대박. 자, 좋아 도발 잘 비겼어요. 도발 잘 비겼지만 잘 살았어요. 잘 많이 살았어요. 드레이븐 에리그 오신 것을 환영한다. 자, 다시 차이 벌립니까? 이거 어디 끝냅니까? 시간 40초 50초 나 자크야. 자크가 맞아 너무 잘 물었어요. 이번 한타 잘 물었죠. 뒤쪽에서 앨리스가 시선 끌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아 지금 다 됐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어 보이죠. 뭐 자크 때려 자크는 패시브 있고 실드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오리 하나 잤나 이거 신나겠는데요. 아 그냥 MSH가 이거 잘 들어갔죠. 케이트 열심히 때려봅니다만 아 넥서스가 MSH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네스 블라스트를 잡고 2대1로 잡아내고 낮은 블랙소드를 만나러 갑니다. 진출전 올라갔어요. 야 여러모로 재밌었어요. 패승승 네, 네. 매우 재밌었고 경기 내적으로도 네 다이긴 경기로 이걸 지나 나올 뻔했거든요. 네 이걸 지나 나올 뻔했는데 그냥 화끈하게 끝내버렸네요. 그렇죠. 최근에 부족한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꼭 이겨야 되는 팀이
블라스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복수했네요. 소드와 만나는 네, 그렇죠.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머스트 스터디 하드팀이 네. 제니스 블라스트를 잡아내면서 진출전에 올라가서 이제 낮은 블랙 소드를 네. 만나게 됩니다. 와, 뭐 말자 자체의 픽의 문제로 보기에는 팀 자체가 너무 말렸고 어떤 미드 챔프라도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공략당했을 거라면은 제 역할 하기가 힘들었고 그렇죠. 마지막에도 자크가 거기를 들어가고 앨리스가 나뉘어서 가려간 순간 그리고 고치를 쉔이 궁탔는데 고치를 날렸는데 그 미스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엔 MSH가 조합의 힘으로 찍어 누른 마지막 멋진 한 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반 타이밍이 사실 뭐 제니스 블라스의 운영도 굉장히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마지막 그 한타가 모든 것을 갈라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SH가 진출전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방금 전 승리한 MSH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낮은 블랙소드의 진출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A조 함께하고 계십니다.